2022년 5월 19일 목요일 달코라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텍사스 지역의 아파트 임대료 상승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텍사스 기반 반도체 기업 텍사스 인스트루먼츠가 어제 셔먼에 관련 공장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달라스 카운티 주민들이 제기한 재산세 평가 이의 건수가 그 어느 해보다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달라스 기념식이 어제 오전 11시 달라스 한인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북텍사스 지역의 아파트 임대료 상승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렌트닷컴의 데이터에 따르면 달라스의 방 2개짜리 아파트의 월평균 임대료가 작년보다 46% 급등해 약 2,1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달라스의 방 1개짜리 아파트의 평균 임대료는 20% 상승했습니다. 그 외에 북텍사스 내 다른 도시들 역시 아파트 임대료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랩바인에선 방 1개짜리 아파트의 임대료가 44% 급등했고 그랜프레리에선 55%가 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개발업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많이 증가하면서 토지 인수 비용도 1년 반 전보다 35% 내지 40% 더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텍사스 기반의 반도체 기업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TI가 셔먼에 새롭게 건설하는 300mm 반도체 웨이퍼 제조 공장 패배착 공식을 어제 개최했습니다. 이번 투자는 300억 달러에 이르는 잠재적 투자 가치가 있습니다. 또 미래 반도체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4개의 펩 건설 계획입니다. 그레게보 주지사 등 고위 관리들과 지역 인사들이 참석한 착공식에서 리치 템플턴 TI CEO는 주 역사상 최대 규모에 이르는 민간 부문 투자가 개시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이어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사의 자체 제조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달라스 카운티 주민들이 제기한 재산세 평가 이의 건수가 그 어느 해보다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7일 최종 마감일 이전에 달라스 중앙감정지구에 접수된 재산세 관련 감정 이의 신청건은 약 16만 4천 건에 달했습니다. 이 기관의 수석 감정평가사 켄 놀란은 달라스 카운티 커미셔너 코트 연례 보고서에서 달라스 카운티의 주택 세금 가치가 25%에서 30%가량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처럼 높은 평가는 상승한 부동산 시장 상황이 반영된 것이고 주택 공급도 여전히 시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달라스 기념식이 어제 오전 11시 달라스 한인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달라스 한인회 5.18 기념재단 달라스 지회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첫 순서로 애국가 제창 및 순국 선현들을 위한 묵념이 진행됐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5.18 기념사가 대독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평통 달라스협의회, 북텍사스 한국여성회 등 주요 한인 단체장들 및 한인 동포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모두와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마무리됐습니다. 단신 뉴스입니다.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한 이근 전 대위가 곧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도시 마리우폴에서 항복한 우크라이나 수비대를 전범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물가 상승률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계란과 유제품 등 식료품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5월 19일 목요일 달코라 뉴스 최현준이었습니다.